어쨌든 팔로스루랑 예, 피니쉬 이쁘게 피니쉬를 만드는 방법까지. 근데 팔로스루랑 피니쉬가 잘 돼야 내가 예, 공을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니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컨트롤샷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피니쉬를 잘 안 하는데, 피니쉬를 아마추어들이 해줌으로써 공 구질이, 그다음에 공 거리가 일정하게 네,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팔로스루랑 네, 피니쉬샷에 멋지게 칠 수 있는 자, 이제 팔로스윙을 하라 그러면, 왜냐면 임팩트 릴리스가 되고 임팩트가 되고 난 뒤에 왼팔이 펴지는 상황. 그래서 팔이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릴리스가 되면서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스, 이렇게 팔로스를 할 때 이 왼팔이 뒤집어지고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고 헤드가 멀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비거리 증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공이 퍼올려지면 올려지고 거리는 많이 안 가죠. 그래서 팔로스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릴리스가 시작되고 임팩트가 되고 난 뒤에 헤드를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쓰시면서 팔을 L자로, 왼팔을 왼팔을 L자로 보내주시면 딱 멋진 피니쉬가 나옵니다. 팔로스루 하고 피니쉬까지 쫙. 네. 그래서 이렇게 피니쉬 자세가 되게 이쁘게 나가려면 치시고 팔로싱 다음에 왼팔이 이렇게 L자를 만든다. 뒤에서 오시면 치시고 이렇게 나간다. 왼팔을 L자로 만드는 느낌. 그 다음에 피니쉬가 됐을 때 이 왼손으로 이렇게 채를 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는 점은 이렇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 돼야 이쁜 피니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팔로스루는 임팩트가 되고 릴리스가 되면서 임팩트가 되고 채가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 빠져나가는 동작, 이 빠져나가는 동작을 해주셔야 팔로스루 치키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일정하게, 그 다음에 큰 좌우로 이제 가는 공이 없이 칠 수 있습니다. 자, 왼팔을 무조건 자, 피는 것만 아니고 피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임팩트가 있어 돌아가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끊어서 피니쉬까지. 그래서 왼팔을 쭉 피면서 항상 왼팔이 되게 중요합니다. 골프에서는 왼팔이 왼쪽이 리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을 전혀 쓰진 않지만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왼팔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왼팔이 왼쪽이. 그래서 중심이동도 왼쪽으로 중심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이 리드를 해서 하는 겁니다. 뭐 60%든 70%든 왼쪽이 좀 더 사용을 해줘야 편안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팔을 왼팔에 신경 쓰시고요. 스윙을 어느 정도 이 정도 하신다 보면 다른 거는 신경을 조금 접어주시고요. 왼팔에 신경을 조금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로 스윙을 하고 난 뒤에 끝이 아닙니다. 피니쉬까지 연결 동작입니다. 릴리스 임팩트 하고 팔로 스윙 들어가고 난 뒤에 피니쉬까지가 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구분 동작으로 치시려고 하면 공이 안 맞습니다. 자, 팔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팔을 쭉 이렇게 치면 임팩트가 정확히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릴리스랑 팔로스 연습하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을 하세요. 한꺼번에 들어가 주셔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팔로스윙은 왼팔을 쭉 펴는 동작. 이렇게 이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공이 처음에는 이 동작이 이게 어색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손목을 앞뒤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절대 팔로스윙이 안 됩니다. 손목은 이렇게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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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듯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스윙은 최대한 내 몸으로 더 멀리 보내주죠. 자,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피니쉬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스윙만 연습하시면 우측을 밀리는 공이 많이 나올 겁니다. 피니쉬를 안 해서 그래요. 자, 피니쉬까지 들어가면 팔로스윙 하시고 피니쉬까지 같이. 네.
이렇게 팔로 스윙까지 들어가고 피니시할 겁니다.까지 한꺼번에 한동작으로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피니시 자세를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피니시 자세가 이쁘게 안 나오는 건데 팔로 스윙을 다 못 하셨기 때문에 피니시 자세가 이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둘러매게 되죠. 짧게 치시는 분들은 스윙이 피니시 자세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팔을 쭉 멀리 길게 뻗어주시고 올리셔야 피니시 자세가 이쁘게 나옵니다. 자, 팔로 스윙이랑 피니시까지 다 하셔야 되는 아마추어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일반 스윙에게 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스윙에게 끊어치는 연습을 일부러 이렇게 끊어치는 저희가 이렇게 연습하거나 5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펀치샷이라 해서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끊어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피니시랑 팔로스윙이 다 되고 난 뒤에 이걸 연습하셔도 충분히 잘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팔을 쭉 펴는 연습. 백스윙에서도 팔을 펴고 왼팔을 펴고 임팩트 시에 팔로스윙 나가는 스윙까지. 그리고 이쁜 피니시 자세는 끌어올려서 일자를 다. 이 왼팔이 일자가 되죠. 그러면 이번 피니시 자세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셔서 피니시 자세도 이쁘게 만드시거나 어디 가서 골프 자세 정말 좋다 이런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피니시 자세가 이쁘려고 하면 중심이 왼발에 많이 가 있어야 돼요. 오른발에 중심이 거의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팩트 피니시에서 왼발을 한번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 힘이 빠지겠죠, 왼발에. 자, 연습하는 방법은 이쁜 피니시 만들려면 중심이 왼발 쪽에 거의 다 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발에 중심이 거의 없어야 되죠. 그러면 치고 나서 내가 오른발 중심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치시고 왼발 한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이, 오른발 중심이 자꾸 안 남아있겠죠. 연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치시고 오른발을 한번 끌고 옵니다. 그러면 오른발의 중심이 안 남아있겠죠. 치시고 딱. 그러면 이쁜 피니시 자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쁜 자세 만드시고요. 공도 재밌게 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